이렇게 하고 화살표로 연결을 할게요. 화살표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옥골빙호는 깨끗한 용모, 그 다음에 넉이에요. 냉담덕. 풍편의 그윽한 향기는, 자, 풍편, 바람에, 네, 바람에 전하는 그윽한 향기 뭐겠어요? 매화 향기겠죠. 세안불개하구나. 여기서 세안불개는 무슨 뜻이냐면, 세안불개는, 추위예요. 새차가 추운 새거든. 그래서 추위에도 변하지 않는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아마도 이 번님이 풍운이 끝이 없다. 아, 매화를 보면서 내가 풍류를 느끼고 있고 옥골빙운이 냉담도 하구나. 자, 차가운 가운데 피어 있으니까 냉담하다 이렇게 피어 있는 거야. 이 차가운 가운데 피어 있는 매화의 깨끗한 모습과 넋, 그것이 느껴지는 거고요. 바람에 날리는 이 매화의 향기가 추위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천기도 묘하시고 하늘의 기운이 묘하구나. 니 먼저 추니. 무슨 뜻이냐면 매화가 폈는데 이게 매화가 추운 날에 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폈으니까 네가 먼저 봄이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네가 누구겠어요? 매화겠죠. 그러니까 의인법 썼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춘이라는 거는 봄의 햇볕이에요. 그러니까 너 먼저 꽃을 폈다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 꺾어내어 이 소식을 전하자. 자,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냐면 봄이 왔다는 소식. 누구에게? 임에게. 자, 임에게 전하려 하니, 자, 매우 한 가지를 꺾어서 봄이 왔다는 소식.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뭘 통해서요? 매화를 통해서요. 근데 매화가 그냥 아무런, 아이고, 의미가 없는 친구가 아니라요. 그죠? 매화는 뭘 상징한다고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요. 지조와 절개가 뭐죠? 변하지 않는 나의 신념이에요. 의지예요. 그지? 그러니까 사실, 봄이 왔다는 소식 이면에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매화 가지에 담아서. 여기서 임은 누구겠어요? 임금이에요. 임금에게 내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임께서 너를 보고 반기실까 어쩌실까? 응? 반기실까 하노라. 반길지 안 반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이라는 건 그리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죠? 임금,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임금이라는 식을 알 수가 있죠. 임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계속 반기실까 아니실까 의구심을 드는 거죠. 화류에 취한 잠. 자, 화류가 세모 표시예요. 화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꽃하고 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꽃하고 버들은 관심이에요. 나는 충신이고 나를 모함하는 애들. 자, 꽃과 버들의 취한 잠을 못 깨셨는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못 깨었는가. 여기 서리법 사용됐죠? 두어라. 다 각각 정인이 나와 늘자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 각각 정이다. 각각 사정이 있는 것이니. 그지? 그래서 어떤 체념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관심도에 둘러싸인 임금에 대한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한 체념. 나와 늘자 한다. 그러니까 뭐냐, 매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화를 얘기하고 있죠.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임금을 향한 나의 충성심을 담아서 전하고 싶은 그런 노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화자는 매화를 보는 사람이죠. 맞죠? 나죠. 그 다음에 밤사이에 피어난 뭐를 완성한다? 매화. 완성은 감상한다는 뜻이에요.
지조화적을 예찬하고 임에게 전하고 싶지만 이내 뭐한다? 체념한다. 그죠? 자, 맑고 깨끗한 외면과 내면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옥골 빙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추운 계절에도 밝히지 않는 매화의 지조와 절개, 세한 불개. 매화를 뭐하고, 자, 의인화했어요. 고귀한 성품 진 존재로 봤고요. 유사 문장을 반복했어요. 뭐뭐 하노라.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매화를 어떻게 한다? 예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빈칸 채우시면서 다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